여러분들 오늘 쿨타임이 찼어요. 지금 몇 달 만이야. 와, 8시 탈출 마군쇼다. 마군이한테 사전에 아무 이야기도 안 했거든요. 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방송 중입니다. 방송 중인데 왜 저 무슨 일로? 마군아, 쿨타임이 찼어. 아니, 제가 뭔 쿨타임이요, 선생님? 와, 8시 탈출 마군쇼다. 어서 모여드세요. 하루에 딱 2시간 마군쇼가 시작됩니다. 모두들 다 우후. 마군이도 이래야 된다고? 나 지금 편집 중인데? 8시 탈출 마군쇼. 아, 마군이 안녕하세요. 아, 네. 해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하고 가죠. 하기 전에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는 일단은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아, 예. 잘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진 않나요? 혼자의 힘으로 해내겠다는 것은 근성이 아닌 오기와 고집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멋지게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근성입니다. 사람이 미래다. 교통정보 듣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라라라라랑랑랑랑랑. 50분 교통정보 캐스터 아아입니다. 행주대교 목단에서 뚝섬까지 1시간 정도 예상되고요. 서쪽 이동에는 올림픽대로 정시도 두드러지는데요. 청담동에서 노량진까지 길고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 장모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오늘도 어김없이 마군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돌아왔네요. 예전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도 아마 편집 중이었었던 걸 이렇게 기억하는데 갑자기 끄집어내고 와가지고는 사람 보고 한 시간 동안 라디오쇼를 시키는 이런 호무맹랑하면서도 뭐 굳이 싫지만 않은 이런 쇼를 이렇게 또 2회씩이나 또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또 하게 되니까 영광스럽네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마군님. 자, 오늘 또 이렇게 라디오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해 오셨나요? 사실 제가 이 라디오쇼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광고 하나랑 50분 교통정보를 먼저 마련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한 가지 결론에 도출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도출됐죠? 놀라지 마세요. 안 놀라겠습니다.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정말 놀랍지 않네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다. 와, 심지어 이 쇼 제가 봤을 때 이게 다른 DJ분, 우리 넘버 2 DJ분인 우리 통관 씨께서 전 방청객으로 이번에 전환되었습니다. 아, 방청객이에요? 아, 예, 저 방청객입니다, 오늘부터. 아, 그렇군요. 아, 마군쇼! 아, 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7.9 AKA 테이 아키타 라디오. 아, 이렇게 또 전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몰려온 우리 또 청취자분들과 함께 장마군의 8시 탈출 라디오쇼 보이는 라디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군의 세상 돌아가는 뉴스. 오늘은 또 전 세계에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짤막하게 한번 알아보고 가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브라질의 소식입니다. 오늘이 이제 2022년 3월 1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알폰소 대 까네이로 씨가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2022년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시행되는 축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되게 긴급하게 들어온 속보입니다. 네, 뭐죠? 3월 10일 목요일 일본 도쿄에서 에? 한 하수구에서 물이 문제없이 잘 투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장마군의 세상 돌아가는 뉴스. 자, 두 번째 컨텐츠, 시청자 참여형 경품 퀴즈 무조건 다 드려요. 와, 무조건 다 드려요. 저희가 또 많은 기업 측에서 열심히 또 이렇게 협찬을 받아서 그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뉘어 드리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은 하나도 걱정하지 마시고 99.9 아키타 라디오를 열심히 꾸준히 청취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경품 소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뭐가 있을까? 포카리 스웨트에서 포카리 스웨트 2리터짜리 박스 15개를 보내주셨습니다. 폭스바겐에서 폭스바겐 자동차 3대를, 맥라렌 오토드라이브에서 맥라렌 최신 시리즈 슈퍼카 15개를 차키는 별도 제공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우리 20대, 30대 분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할 만화 관련 상식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일본의 만화가 오다 에이치로가 집필한 만화책으로 해적을 소재로 한 일본의 모험 배틀 만화인 원피스. 자, 원피스 1화에 보면은 이제 루피가 샹크스에게 바다에 데려가 달라고 땡깡을 부리는 장면에서 샹크스의 해적단이 가져온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열매에 주요 영양 성분 세 가지를 10초 안에 드세요. 10, 9. 자, 제대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거저 주는 겁니다. 빨리 10초 안에 접으세요. 3, 2, 땡! 자, 정답 혹시 맞출 사람이 있나요, 마구님? 아, 지금 현재 많은 답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단백질, 탄수화물, 탄단지 이런 많은 정답들이 올려오셨는데 정답이 과연 있을까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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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습니다. 아, 거저 주는 문제인데 이거를 못 맞추네요. 정답은 악마의 열매에는 영양소가 없습니다. 와, 이거거든요. 왜 이걸 못 맞추죠? 우리 원피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마의 열매에는 능력을 주는 거 외에는 특별한 영양소가 없습니다. 자,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 요새 이제 2022년 초반기에 굉장히 핫한 연애물 애니메이션이죠. 저 그거 본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유튜브 추천은 계속 나오더라고. 인형 제작을 하고 있는 인형공방의 남주와 코스프레를 좋아하는 갸루 여고생이 서로 코스프레와 의상 제작을 하면서 사랑을 싹트고 있는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7, 6, 5. 자, 지금 현재 많은 답변들이 지금 채팅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비스크돌은 사랑을 한다. 잿빛 늑대와 하우카오의 하루. 두근두근 하카스네 이중생활. 자, 지금 두근두근 하카스네 이중생활 치신 우리 청취자분께서는 참신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와, 참신상 뭐죠? 참신상으로는 무려 재미를 드리겠습니다. 와, 재밌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근접했지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근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의 제목은 바로 비스 크게 철혈 정책이었습니다. 아, 정말 아쉬워요. 이게 좀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맞추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아쉽습니다. 또 아쉽게도 아니, 이걸 모르네요. 아, 저희 시간이 다 됐네요. 그리고는 아, 맞아요. 여러분들 9시입니다. 8시 탈출했어요. 8시 탈출했어요, 여러분들. 사실 편집 중이어가지고 바로 유튜브 오늘 업로드 해야 되는데 우리 통깡씨의 섭외 전화 때문에 오늘 유튜브 일정이 또 꼬여버렸어요. 와. 하지만 여러분들 청취자분들의 재미를 위해서라면 제 유튜브 포기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먹고는 사람. 역시 그렇죠. 그렇죠. 저도 밥벌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니까요. 써다나. 자, 여러분들 8시 탈출 마군쇼 재밌게 즐기셨나요? 여러분들 1부 끝났습니다. 오! 자, 8시 탈출 마군쇼 엄청난 흡입력의 쇼죠. 하지만 오늘부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마군쇼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